네, 그렇죠. 두 번째 주제가요. 사실상 이거하고 연관되는 건데, 예. 우리 이제 그 유엔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어벤져스에서 했는데, 1953년 7월 27일이 정전협정을 맺은 날입니다. 정전협정에 그 사인을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북한군을 대표해서 김일성이 사인을 했고요. 중공군을 대표해서 팽덕회가 사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엔군을 대표해서 클라크 장군이 사인을 합니다. 미국의 클라크 장군이. 그래서 유엔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의 남침에 대항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로 태어난 게이 유엔사고요. 지금 그 50년부터 시작하고 반세기 이상 지금 73년째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유엔 군대가 바로 유엔사인데, 그게 김일성의 남침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그게 또 재밌는 게 소련이 결정적인 그 전략적 실수를 했어요. 지금 와서 엄청 후회하는데, 그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비토권이 있잖아요. 거부권이 있는데, 그때 소련이 거기를 안 나왔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나온 건데, 소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그게 통과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엔사가 계속 그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보면 판문점 거기서 이제 유엔 그럼요. 그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도 지금 그 유엔 사령부 5개 기지가, 6개 기지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기간 중에 6.25 때 보면 16개 국가가 실제 전투병을 파병을 해줬고, 나머지 6개 국가는 의료 인력을 파병을 해줬습니다. 의료 네. 인력을 파병을 해주는데, 그 6개 국가 중에 어디가 있냐면은 독일하고 덴마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독일하고 덴마크는 전투병을 그 당시 파병해 주진 않았지만 의료 인력을 파병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독일하고 덴마크가요,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서, 덴마크는 우리는 이제 전투병력도 파병하는 쪽으로 우리 하겠다. 그거를 문재인이 거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저께 아마 어젠가 그제였나 TV조선 단독 보도로 네, 나왔고 또 그전에 맞습니다. 조선일보 보도로도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의 지난날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저는 여기 연관선상으로 얼마 전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 중에 일본 기시다 총리와 같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 그리고 설령 만약 방류가 되게 된다면 계획대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 기준치를 넘게 되면 방류 즉각 중단한다는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들 나눴습니다. 근데 그렇죠. 일부 그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꺼냈냐면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염수 방류하라는 그런 결정권을 줬냐. 보셨어요?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문득 드는 생각이 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종전선언의 권한을 줬지? 그렇죠. 누가 지난 정권에 김정은과 만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을 만한 9.19 군사합의, 말도 안 되는 군사합의를 펼쳤지 않습니까? 이런 권한을 누가 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 주셨던 요 기사 내용들이 다 맥이 닿아 있는 건데요. 유엔사에 대한 해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엔사가 해체되고, 그렇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8년도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때는 뭐 정말 내일 모레면 평화가 올줄 알았죠. 그 그렇죠. 약속에 따른 북한이 핵무기를 비핵화 다 하겠다니까. 그러니까요. 북한이 비핵화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경제 개혁개방의 길에 나서서 그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연내 종전선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그 판문점 선언 때. 판문점 선언에 연내 종전선언이 들어가 있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럼 북한이 비핵화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비핵화 얘기는 다 쇼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종전선언도 당연히 그들이 약속을 파기한 것과 동시에 휴지 조각처럼 스멀스멀 사라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도 얘기고요. 2020년인가 21년, 2021년도 겁니다. 뭐가요? 예. 2020년도. 예. 그 당시에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사실 이미 2019년도 이 하노이 노딜 이후로 완전히 예. 남북관계가 꼬여져 버렸고, 꼬였죠. 예. 그 뒤로 이어졌던 온갖 문제들이 예. 대한민국에 투자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서해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떠내려갔다가 북한한테 처참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즈음 언저리 있었던 가을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유엔 그 본인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연설을 통해서 종전 선언을 그 당시도 똑같이 주장하거든요. 했고 2018년에도 그렇게 했고 2019년에 그다음에 2020년에는 또 직접 가서 한 번은 화상 연설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직접 가서 또 종전 선언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를 끝까지 북한이 어떠한 이 비핵화의 길에 나서지 않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종전선언을 언급했는데 그 종전선언을 국제사회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이처럼 유엔사에 참여하겠다고 우리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의료 지원했던 독일, 벤마크 등 국가들의 참여를 거절했다면 이건 너무나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거랑 똑같으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에요. 네. 나토가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 이제 조건이 이런 거 좀 조금 이제 따져보자 하는 게 이제 나토 회원국들의 이제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는 좀 빨리 안 해준다 해서 약간 서운한 것도 있나 봐요. 나토 가입을 빨리 안 해준다 해서 젤렌스키는 약간 서운한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문재인이 어떤 짓을 한 거냐면요. 나토에서 우크라이나 너 들어와. 근데 우크라이나 싫어? 나 안 들어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이거랑 똑같은 거 뭐가 달라요. 진짜 이거야말로 그래서 반국가 행위를 한 게 아니냐. 아니 그리고 뭐라는 줄 알아요? 덴마크가요. 이제 6.25 때는 의료 그것만 지원 그 병력을 보냈는데 전투병력도 보냈겠다고 하니까 원래 전투병력 안 보낸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빠꾸를 뺀치를 놨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뺀치를 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2019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유엔사 회원국에 그 독일도 참여시키고 유엔사 본부가 있는 요 한국의 독일 연략장교를 파견하자. 네. 이게 이제 미국하고 유엔사가 동시에 한국 측에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못하겠어. 한국이 못하겠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대한민국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국제사회에서 어느 누가 나와서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2019년도 몇 월이요? 2019년 4월에서 5월 사이. 4월에서 5월 사이면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18년도 4월 달에 판문점 선언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해 가을 9월 달에 평양 선언. 그렇죠. 백두산 가서 막 손잡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망이 막 들떠 있었죠. 이제 부산부터 열차 타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저 유럽까지 간다고. 그때 그 철도 개통 착공식까지 막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2019년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 노딜이 있었죠. 노딜. 그리고 난 다음 적지 않게 당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노딜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무슨 뭐 이 문정부를 좋아하는 안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건 이제 스몰딜이냐 뭐 빅딜이냐의 차이일 뿐 어떤 수준이 조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데 뭐랍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계속 뭐를 해보려고 했어요. 맞아요. 예. 뭔가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서 그게 그 2019년도였던가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 트럼프가 일본 갔다가 판문점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이제 제끼고 김정은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아마 고해 거예요, 그거. 그때도 그, 우리가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했는데. 맞아요. 거기서 완전히 그냥 패싱을 당하고 트럼프랑 김정은의 만남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이 소외돼버렸던 일도 아마 그 해였던 거로 기억나는데 그 언저리에서 뭔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종전선언이 되겠거니 라고 하는 완전 장밋빛 환상이 젖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제 덴마크는 이제 의료에서 이제 전력까지도 제공하겠다 했고 이게 근데 유엔 사령관이 누구죠? 네. 미군 미국이 그럼요. 이제 유엔 사령부를 사실상 그 관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오케이 해가지고요. 덴마크 그 이제 전투병도 보내겠다 해갖고 덴마크 장교가 유엔사로 왔는데 그걸 돌려보냈어요. 아 너무 비자 문제로 이렇게 돼갖고요. 그래서 덴마크 대사관에서 아니 한국이 이래도 되는 거냐? 6.25 때 우리가 도와주고 했는데 한국이 우리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우리가 보낸 장교 그 비자 연장도 안 해주고 뭐 해가지고 귀국 조치 당하게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외교 문제를 비화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제적 망신이고요. 네. 외교적 망신이고 북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이 엊그저께 얼마 전에 또 ICBM 고각발사에서 또 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ICBM이라는 건 이제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쥐들은 이미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 바라봤을 때는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계속 발사하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럼 북한을 더 압박하고 국제사회가 단단하게 모여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는 아니 유엔사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 늘리고 네. 또 같이 우호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네. 대통령께서 이 유엔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를 아주 그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 문제의식의 바탕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또 그 북한이 뭐 기습 남침 해온다든가 그러면 현재 유엔사가 있으면은요 유엔사의 이름으로 자동 참전이 됩니다. 당연하죠. 지금 뭐 17개국 거기에 독일 덴마크까지 들어오게 한 거를 문재인이 못 들어오게 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거기 유엔사에 참여하고 있는 근데 이제 대부분 한 90% 병력은 미군이 네. 와요. 그렇지만 이 미군의 깃발이 아니고 유엔사의 깃발로 참전을 하는 겁니다. 네. 자동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 정전협정을 어기고 북한이 기습 남침하는 거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당사자였던 유엔군을 대표하여 미국의 클라크 장군이 이거 한 거기 때문에 유엔사로 이제 딱 되는데 만약에 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유엔사를 유지해야 될 명분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은 유엔사 계속 해체하라. 기회 있을 때마다 떠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유엔사가 해체가 되면 아 그래도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는데 그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유엔사로 네. 있는 거랑 그러면 미국이 단독 파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해갖고 미국이 단독 파견하면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이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1950년 당시에는 그 중공은 빨갱이 중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유엔 예. 상임이사국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자유중국 장개석의 자유중국이 그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밀어내고 예, 못대똥 중국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유엔사의 이름으로 참전을 하면은 중국이 지금 명색이 유엔 상임 안보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들어올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이 네.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 유엔사가 해체되고 미국이 단독으로 오게 되면 한미연합군과 북중연합군 간의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게 아주 천재 차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네. 지난 정부 때 단독으로 네.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인데 그 일들이 지금 하나 둘씩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게 된 것이고 요 정도의 상황이 나왔으면 아마 국방위 등에서 네. 이 국방부에 지난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라든지 또 국방위 차원에서 다뤄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 일들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후원의 손길 보내주셨습니다. 김도훈님이 김병민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방용님이 김병민 최고위원님 응원합니다. 캐서린님이 또 따뜻한 후원을 보내주셨고요. 진실님이 아주 재밌는 이모티콘 또 보내주셨고요. 잼보리님 젠틀맨 김병민 파이팅. 정애한님이 김병민 최고님 전투력장. 웰님 김병민님 차분한 토론 늘 응원해요. 아이고 인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네.